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렉이 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갑니다. 이쪽은 나중에 공개 테스트 서버 들어가시면은 아시아로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는 캐릭을 먼저 기존의 캐릭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먼저 캐릭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 렉이 좀 있어서 아직 느리네요. 아직 반응이 없어요. 제 컴퓨터가 렉이 있어요. 빨리 하드를 SSD로 바꿔야지. 지금 SD 메모리에다가 설치했거든요. 컴퓨터 하드에다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카메라 같은 데다 꼽는 SD 메모리라고 아시죠? 조그만 거에다가 꼽았어요. 16기가짜리라 아직까지가 용량이 충분한데 제 거는 노트북이고요. 글자 채팅을 올라가는데 캐릭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직 로딩 중입니다. 제 건. 좀 로딩이 긴데 아까 아침에 플레이했다가 원래 영상이 캡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캡처 잘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송 어떤 분 이제 요구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하다가 튕겨서 그 뒤로 안 돼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 이후로는 안 했어요. 원래 본 캐릭 오늘 92렙 찍었고요. 이게 지금 118이 그 새로운 레벨 시스템인데 118로 나와요 지금. 잠깐 화면을 빠져나왔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제 좀 선택되네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자, 한번 클랜이라고 이제 생겼어요. 길드죠. 네. 클랜의 초대를 막 그냥 게임에 들어오신 분들을 막 초대하고 있습니다. 납치죠? 납치하고 있어요. 영웅을 한번 바꿔보려고요. 아, 자동으로 모든 캐릭이 한번 하나만 등록하니까 다 같이 들어왔네요. 지금 아침에 이 법설에 때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시스템이 그 레벨 시스템이 다 동일하게 한 캐릭만 제가 얘가 92레벨을 찍었고요. 나머지는 다 뭐 10레벨, 60에서 10 뭐 그 정도였는데 다. 118로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선택해 보죠. 오늘
오픈 베타는 성전사는 만들 수 없어요. 클로즈 베타만 성전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템들이 기존 서버에 있던 아이템이 복사된 거라 아까 제가 제 친구한테 이거 다 넘겨줬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다 배운 건데. 넣을 곳이 없어.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랩업은 안 돼요. 그냥 플레이만 되는 거고 랩업은 안 됩니다. 소리할 수 없어.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왔네요. 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주고 볼게요. 네. 하얀색 다이아몬드. 이분 아마 아침부터 해서 아마 여기까지 난이도가 좀 있나 본데 일반 노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는 노말이 됐었는데
달인 모드라고 하네요. 소리를 일부러 줄여놨거든요. 그냥 달인 모드라고. 얘가 질주바바던가 파트형 바바가 아닌 걸로 아는데. 업적은 다 들어옵니다. 이들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야만 용사 부족은 항민노 빵의 땅을 침략자로부터 지켜냈고, 그들은 아리아 산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세계석을 한갈 지상으로부터 지켜냈고, 부족의 신성한 임무라 생각하여 불행히도 서부 원정지의 병사들은 북극을 모르고 용맹스럽게 야만 그건데, 예, 이분은 공격성이네요. 싸울 수는 없지. 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쪼개야 되는 것 같아요. 쪼개버리고 이게 서버라 이게 본 서버랑 쪼여서 뭐 여섯 준다고 해서 다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랩업이 안 된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카트 어떤 건지 카트에 오픈 베타는 랩업이 안 됩니다. 클로즈 베타만 랩업 70랩이 찍히는 분노가 부족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대화 좀 하려고요.
지금 렉이 좀 있을 겁니다. 레벨 포인트 보이시죠? 이게 미사용 렉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은 힘에 한 10개를 찍을 거예요. 하려고 잡았대. 이 정도 포인트. 돼서 들어온 거예요. 관장은 완성되고 공개했잖아요. 기존에 캐릭이랑 이런 똑같이 만들어서 서버를 아이디어 선택하시면은 기존에 자신의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지옥의 무리도 약해지고 있다. 납치를 또 하고 싶어서 지금 게시판을 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복사된 아이템들이라서 이걸 다 팔아도 본 캐릭의 원래 게임에는 남아있어요. 그대로 주위에 더러운 어둠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어. 아직 저는 지옥의 군대가 곧 레아를 덮치고 만다. 캐릭터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그 군대요. 교육단이 이번에 괜찮은 물건을 좀 가지고 왔지. 어때? 관심 있어?
정말 고마워요. 안 되겠군. 입술 모양이 바뀌었죠? 빛나는 별 모양, 입술 모양, 완벽한 모양. 동맹이 떠났지만 지옥의 무리도 약해지고 있군. 맥이 좀 있어서 느립니다. 어우, 렉 심하다. 포션 모양도 바뀌었고요. 보통 산마 기준대로 들어가고요.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너무 조용한가? 새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옥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 또 나가서 좀 해봐야 되는데 또 없습니다. 새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옥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
조심하세요. 얘가 개미지는 안 나오는 서리법이에요. 교육단이 이번 뭔가 생활도 해봤지만 마음에 안 들더군. 힘만 들고 돈은 안 돼. 바꿔놨던 거거든요. 아직 안 되겠군. 동료가 떠났군.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기다려야겠어. 로딩이 좀 느려요. 죄송합니다. 노트북이다 보니까 랜선이 조금 느려서 랜 자체가 깔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기술, 공격 기술을 몇 개 바꿀 게 없어요. 보시면은 고정돼 있어서 짜증나요. 이게 솔직히. 마력 돌기 바람에 화살이 방출된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 아, 로딩이 너무 느려서 지금 나왔는데 53% 달성했네요. 저는 이걸 100% 채우려면은 아직도 좀 게임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됐는데 주문으로 가셨네요.
모모든 아직 안 되고 게임 아무데나 참가해 보겠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져요. 고동치면서요. 안에서 폭삭이니 뜨거워요. 누구든 봉화에 불을 붙여야 돼.
천사님 명령 다들 들었나? 나팔을 울려라. 철벽의 성취는 함락되지 않는다. 성체가 위험합니다. 성체가 함락되면 아즈모다는 반드시 검은 영혼석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새 동료가 생겼군. 하지만 적도 그만큼 강해지겠지. 전사님 명령 다들 들었나? 나팔을 울려라. 철벽의 성체는 함락되지 않는다. 봉화를 받습니다. 나머지 봉화도 올려야 하는데.
기다려야겠어. 시간이 필요해. 동료가 생겼군. 하지만 적도 그만큼 강해지겠지.
알겠소 믿습니다. 오픈베타라서 랩업이 안 됩니다. 어이 친구, 야만 용사 부족은 뿔뿔이. 가야겠소. 아래쪽 성벽에 악마놈들이 또 나타난 모양이야. 여보, 난 위쪽 성벽이라고 들었는데요. 누가 뭐랬소? 아무튼 이번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44년째 똑같은 얘기로군요. 아유, 자, 어서 가요.
더 기다려야겠어.